오슈 같이 진행하자. 어, 같이 오슈 하자. 여캠이랑 같이 하는 오슈. 투명이잖아. 오슈 같이 해. 어어어어야 오. 오.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어. 잘 지냈어? 네. 야, 너 왜 이렇게 화장을 빨리 하냐? 화장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아니, 아니 아까 내가 전화했던 시간이 한 12시 반인가? 아, 1시간 걸렸구나. 화장 굉장히 빨리 하네? 아니 원래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얼마냐? 아 우리 뭐 얼마만이냐? 한 2주 됐냐? 야 너 영상 올라간 거 봤어? 유튜브? 네. 아 씨 조회수 존나 안 났어. 너 때문이야. 나 그날 소고기 씨발 20만 원 넘게 사고 어? 숙박비에다가 뭐 이거저거 시키고 왜 이렇게 방송을 망쳤니? 나 너 혼내려고 불렀어. 아니 잘 될 줄 알았어 그 영상이. 왜 제 탓으로 깠어? 아니 봐봐. 아니 너가 내 유튜브 너 유튜브 봤어? 내 거 유튜브 봤어? 봤는데. 봐봐. 아니 말이야 이게? 야 자라 떠난 게 3일 전에 올라온 게 9.9만 회인데 아니 심지어 내가 빅뱅 봄여름 가을 겨울 불렀던 거보다도 안 나왔어 조회수가. 아니 지금 1일밖에 안 됐잖아요. 1일. 앞으로 올라갈 영상이다? 응. 그래? 아니 1일밖에 안 됐구만. 조회수 맞아? 잘 나왔는데? 뭘 잘 나와. 니 유튜브 안 하지? 아 유튜브 한 개 올렸어요. 아 진짜? 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아니요. 아 그, 예전에 옛날에 네, 올라갔어? 예전에 올라갔는데 안 하지?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맞아. 조회수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잠깐 우리 여러분들 잠깐 그 솜이랑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쇼 하죠. 네. 네. 사실 오늘 널 부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존나 충동적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갑자기 존나 충동적으로 불렀어. 아 그래도 왔네. 고맙죠. 왜 이렇게 빠게? 죄송해요. 교정기 뺐네? 안 뺐는데? 아 아니구나. 응. 교정기 아직 달고 있구나. 네. 야 근데 넌 아랫니만 이렇게 교정을 했니? 아니 그 윗니는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네. 일마가 그 저기 빈하트 소미라는 친구고요. 일마가 이제 나랑 14살 차이나요. 22살. 예. 뭐 하고 지냈냐 그동안? 그동안 그냥 방송하고 그냥 방송만 했어요. 방송만 계속했어? 네. 사는 게 좀 재미없지 않니? 아니 솔직히 진짜. 아 오빠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네. 오빠도 방송만 하지 않아요? 나는 방송하고 난 취미가 있잖니. 아 바이크. 넌 집에서 방송만 했다며? 네. 그럼 방송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렇죠. 존나 재미네. 뭐 취미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친구 없니 너? 없는데. 친구도 없어? 네. 아니 너 정도. 이사 와가지고. 어? 저희 동네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이사 와서. 서울. 진짜 친구들은 뭐 어디 있어? 진짜 친구들은. 없어요 그냥. 친구가 없어? 네. 밥 먹었니? 밥이요? 안 먹었다. 안 먹었어요. 왜 이렇게 말할 때 아니 나 여캠들 이게 존나 싫어. 봐봤습니다. 봤어. 아니 나 여캠들 이게 존나 싫어. 뭘 얘기할 때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얘기를. 밥 먹었니? 아까 뭐 5시간 전에 먹었어요. 아 9시에 먹었나? 아까 뭐 시켜서 먹었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왜 그러니? 아, 좀 대답하는 게 더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대답하는데 왜 오래 걸리니? 몰라요 바보라서. 바보야? 계산을 하지 마. 자꾸 계산을 하고 막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많이 랄까봐. 아이 정말. 밥 저기 너 저 얘 나이 때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뭐 떡볶이 아니에요? 떡볶이? 그죠? 떡볶이 좋아하지? 네.
그래 떡볶이 시켰어. 아 진짜요? 여, 20대 초반 여자애들 떡볶이 싫어하는 애들 일도 없어 진짜. 예 떡볶이는 다 좋아해. 어, 네 올 때쯤 딱 도착할 때쯤 시켜갖고 왔네. 어 떡볶이 먹어라. 나는 안 먹으려고. 난 별로 어? 먹고 싶지가 않아. 어, 저 혼자 먹어요? 응 밥 먹고 그러고 같이 먹으면 방송이나 하고 그러자고. 어. 아니 근데 아 왜 불렀냐고? 아니 근데 뭐 얼굴이라도 비치고 그런 게 좋잖아. 아니, 너 입장에서도 좋고 내 입장에서도 네. 시청자들이 네. 맨날 코트 형 혼자 방송하는데 옆에 여자라도 있고 그러면 좋잖아. 네. 어 그런 거 아니야? 네. 어 그래. 뭐 할까? 뭐 할까? 뭐 술 먹자? 술 먹을까? 아 난 술은 싫어. 너 오늘 나야 웰시 데스바 없냐? 송이야 그냥 자르기 한대 달려버려라. 아니 내 술 먹기 그런 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일 저 유튜브 촬영을 가야 돼. 내일 유튜브 촬영을 가야 돼 갖고 술을 먹으면은 다음 날 지장 생기니까 안 돼. 유튜브 뭐 하시는데요? 유튜브 바이크 이제 여행 가는 거 이제 아~ 찍어가지고 좀 촬영 콘텐츠 한번 해보려고. 아쉽다. 뭐가? 나랑 술 먹고 싶었어? 아니고. 아쉽다는 게 뭔 말이야? 설마 나랑 바이크 탔던 거 재밌었어? 아 재밌었죠. 좋았죠. 아 진짜? 응. 네. 야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이뻤나?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아니 이렇게 이뻤나요? 너 뭐 바뀌었냐? 아니요? 뭐 시술했니? 안 했는데 이쁘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쁘네.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예, 굉장히 귀여운 여동생 느낌이었거든요. 아 지금도 동생이지만 귀여운 동생이지만 오늘 이쁘네. 오늘 좀 이쁘긴해.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쁘다니까. 머리랑 옷 때문인 듯 이뻐졌네. 그러니까 야 완전 풀맨데 그 빠른 너 왜? 소미야 근데 왜 돌핀 팬츠 안 입고 왔지요? 어우 부러워. 어우 재수 없어 똥댕이. 아니 왜? 어우 존나 맛있겠다 냄새. 안 먹는데. 나 먹을래. 랄프야. 예? 얼마나 치야? 이거 배달비 포함해서 19,500원. 왜 이렇게 비싸게 시켰어? 아 좀 소미야 줘. 아니 시켰잖아요. 시키면 해야지. 오자마자 준대. 너 그거 모르는구나. 아 죄송했어. 너 남자들 남자들 머리 만지는 거 존나 싫어해. 아 이거 풀 세팅 한 거구나. 아 죄송해요. 방송이니까 참는다. 밥 먹자.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아, 진짜 얘 오늘 진짜 이쁘네. 어. 아니, 내가 그때 봤던 소미가 아니야. 똑같은데? 아니야. 존나 이쁘네. 혹시 도중에 비중 빨갛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몇 겁이에요? 아, 진짜 죄송해. 왜 자꾸 스킨십해? 왜 이래? 소미야 저 게이 같은 헤어밴드 좀 벗겨줘. 아 근데 저도 이거 벗었으면 좋겠어요. 지발 개부럽네. 형님 다리 좀 대주면 안 될까요? 밑에. 잠깐만. 오늘 좀 다르긴 하네. 가렵습니다. 저번에는 좀 맹하더니. 그럼 이제 다리 좀 펴주세요. 다리가 이거. 야 뭐 이렇게 튀김까지 와 정성을. 세트. 세트네. 네. 야. 네? 순대 왜 내장이 없어? 그렇게 주네. 저도 몰랐어요. 그러네. 형 오늘 소미 텐션 보니 떡볶이는 안주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술 안 먹을래. 다음 날에 지장 생겨.
소미야. 네. 밥 먹으러 밥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밥 먹고 같이 뭐 방송 몇 시간 하다가 너 뭐 할 거 없잖아.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다며. 잠을 몇 시에 자니? 잠이요? 어. 눈치 너무 주지 마 형. 키우. 요즘에는 밤낮 바뀌어서 낮에 자고 있어요. 아 낮에 자? 네. 그럼 너도 이 시간에 활동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나 봐봐. 어 진짜? 괜찮네. 소주 땡겨?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술 먹방은 내가 못할 것 같아. 잠깐만요. 방지 좀 바꿀게요. 아 신기하다. 옆에다 이렇게 놔. 야 뭔 사이다야 이거? 칠성 사이다 플러스? 혈당 상승 억제해주고. 아 이게 그 저기 제로 사이다인가 보다.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준다고? 오빠 먹어야겠네요. 오빠 변비 있잖아요. 채팅창 좀 켜주세요. 소미야, 응? 까불 좀 마라. 아니 뭐가 웃겨? 반응이 웃겨. 진짜. 채팅창을 좀 줄일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를 잘라줄 수 있는 감사하겠습니다. 싫어. 시간이 안 나옵니다. 밑에를 잘라, 위에를 잘라. 잠깐만. 반대로 잘라주시면. 아, 너 정말 진짜. 이 모든 게 저희 쿠튜브를 위함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존나 귀찮네 이거. 됐네. 뭐 사이다 따라줄까? 아니 제가 따를게요. 왜요? 여자는 그런 거 따르는 거 아니야. 뭐야 합방 때 다 시켜놓고서 따라. 아 이 조회수 곱창 났어 소미야. 왜요? 너가 그날 존나 방송 어? 멋같이 해갖고. 야, 뭐 정상수식으로 따라. 이거 뭐야 이거 거품. 이모야! 어, 깜짝아. 감사합니다. 너가 떡볶이 좋아하니까 네 쪽으로 좀 줄게. 저한테 시키시면 안 돼요? 왜 불편해 오히려? 아니야 집에 왔는데. 눈치 보게예요. 택시비 얼마나 왔니? 한 3만 원? 3만 원? 네. 야 그럼 꽤나 가깝다. 그런가? 그래. 택시비 아니. 아 진짜. 아니 채팅창에 너 저 영상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 야 아니 오빠 저거 유튜브, 오빠 유튜브에 올리는 거잖아요. 내 유튜브 올리지만 저 조회수 지금 3만 달이 말이 맞냐고. 지금 전전날에 올린 게 지금 저 자라 떠나는 영상에 지금 10만을 찍었는데 이 사람아. 알았어 택시비 줄게. 아니 장난이었어요. 먹자. 먹자. 먹어. 잘 먹겠습니다. 출연료 주라고요? 여기다 대놓고 먹어. 떨어뜨리지 말고. 네. 받쳐서 먹어. 받쳐서. 네. 아유
야, 너가 3년 전에는 고딩이었다는 거 아니냐? 그치? 2년 전 아닌가? 2년 전이면 20살인데? 너 1년 꿇었냐? 아, 아니 나 3년 전 1년 꿇었네 이거! 아니, 계산...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아 잘못... 아, 계산 잘못했어요. 맞아? 네. 난 20살 때 졸업했어? 아 난... 어 나는 20살 때 졸업했어. 21살 됐지. 그래서 어 나 1년 꿇었어. 성지고. 왜요? 성지고 나왔잖아. 그 왜 1년 꿇었어요? 옛날에 좀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싸움을 했다고요? 아 이게 맞은 게 아니라 채팅을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형의 용안을 가리네.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야, 합방용 채팅을 좀 하나 만들어 놓고 나한테 링크를 보내줘야지. 이거 이 스타일 이대로. 그리고 줄이면 원래 이게 줄여지는 게 돼야 되는데 채팅 자리 늘어나잖아 임마! 잘라주세요. 형의 용안을 좀 가렸어? 예, 형의 용안을 가리면 안 되죠. 그래 그래. 해상도가 좀 그런데요. 아니 랄프야. 어, 좋습니다. 너 진짜 그만해. 어? 어. 내가 싸움 못해 보이냐? 아, 맞을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 생기셨어요. 죄송해요. 어, 왜 자꾸 만져? 왜 이래 오늘? 너 술 먹었냐? 아니지? 왜 그래? 아, 일만 이상하네. 아 진짜로 어 아유 먹어 먹어 먹어. 느낀다는데. 먹어 너 때문에 아, 시켰잖아. 아 오빠 왜 안 드세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 같이 먹어야죠. 나는 그 저 뭐야 고춧가루 많이 싫어해. 그래서 이 살짝 물에다 씻어서 먹고 그러거든. 아닌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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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여러분들 장난 장난. 아 장난이야. 왜 자꾸 그러시나? 에. 많이 높지 책상이? 괜찮은데? 먹어. 어우 근데 솜이 진짜 이쁘다. 너 평균 시청자 몇 명 나오니? 평균은 한 열... 에? 내가 너 처음 10달인데? 봤던 게 내가 너 처음 봤던 게 그 너 그 모바일 방송이었는데? 그때 모바일 100명 넘었었어 그때. 모바일 할 때만 많이 나와요. 캠방송은 10다리 정도? 캠방 10다리? 응. 너 집에 뭐 그 카메라가 뭔데? 아 얘 왜 왜 이렇게 많이 안 보지? 아니 재미없으니까. 아니 손이 바이럴이 아니라 얘 이렇게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내가 봤던 여캠들 중에서도 이쁜 편이야 진짜. 어. 아 그 제가 근데 닉네임을 실수로 지금 바꿔가지고 뭐 닉네임 왜 너 안 나와? 아니 원래 실수로 바꿨는데 이게 그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닉네임 뭐 뭘로 바꿨는데? 지금 아 뭐였지? 아 니암무? 니암무인가? 니암무? 네 아 잠깐 아 저 뭐였지? 아 조심해. 아 아이디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니안 아예 뭐였더라 잠깐만 핸드폰 가져올게. 아 얘 진짜 이상하다 얘가. 아 니암누 니암누? 니암누 니암누? 예 니암누. 아 이제 솜이야 너 도라이냐? 아니 왜 왜 잘 사용하던 닉네임을 왜 바꿔? 아니 그러니까 실수로 진짜 바꿨어.
특이한 애네. 아, 저 실수. 다시 보기는 다시 보기. 카리나 닮은 꼴? 웃기고 있다 진짜. 아, 그러면 안 돼요? 야,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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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그 선배 BJ로서 조언이야. 아니 구라가 아니라 소미야. 응. 너 여기서 훨씬 이쁘게 나와. 봐봐. 아, 진짜요? 어. 아 뭐야 안 보면 안 돼 진짜? 아니 우리 집이 훨씬 이쁘게 아. 나와. 아 진짜 맞지 않? 여러분 그렇지 않아? 아니 제가 어. 캠 설정을 잘 못해요. 야 너 이런 거 돈 벌면은 이런 데다 투자해. 우리 집이 훨씬 이쁘게 나오네. 왜요? 저거는 오히려 실물보다 더 덜 나와. 누렇게 나오네? 아니 캠이야? 네. DSLR이야? 네 DSLR. 에? DSLR 얼마짜리 카메라? 소미야 80 얼마? 소녀하게 이쁘게 나와. 야 너 이 캠 얼마짜리인 줄 알아? 20만원짜리야. 그러니까 DSLR 쓴다고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네. 조명에다 투자를 하고 조명 캠을, 다 캠을 있는데. 써. 조명도 다 해놨어요. 조명이 잘 돼 있는데 네가 캠 조절을 못하네. 네. 못하겠어요. 어. 어려워서. 먹어 일단 빨리 먹어. 네. 떡 이제 한 3개인가 먹었냐? 2개? 2개? 아 3개. 먹어 먹어. 안 되겠다 방 한 켠 내줘라. 아니, 우리 집 방 하나 비거든. 이건 고영이 방송 세팅해주러 가봐야. 아 아닙니다. 아아 아, 진짜요? 랄프야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이 훨씬 낫지 않아? 네 굳이 크로마키 하는 거보다? 그지? 뭐 초록색이 없으니까 지글지글한 것도 없고 좋잖아. 네 초록색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또 편집할 때도 아이씨 발 제발 아이 정말 아니 자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아 이게 낫다 근데 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아 이게 낫다고 지금 이게 어. 왜냐면 편집할 때 막 배경도 바꾸고 할 수 있거든. 알았어요. 네. 드세요. 너 좀 먹어라. 아, 저 배부른데 저 밥 먹고. 어 나도 배가 안 고파. 네. 모르겠어. 맵니? 아니요. 먹을만해? 네. 채팅 보는 게 좀 불편하니? 왜 자꾸 글로 봐? 아, 요거 봐. 아 요거. 요거로만 어. 잘 안 보. 아 예, 요걸 보이네. 봐. 이렇게 하면 되냐? 네. 이빨에 많이 끼겠다. 교정해가지고 맞지? 네. 언제 풀어? 요거 한 두 달 뒤에. 두 달 뒤에? 네. 얼마나 했는데 교정은? 얼마나 했냐고요? 한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무거워. 오빠 왜 안 드세요 진짜? 뭐 줄까? 내가 집어줄게. 뭐 먹고 싶어? 새우튀김? 새우튀김, 고로케, 김말이, 납작맨두. 이야 이거 존나 오랜만이네.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야 이거 저기 그 개발 어?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300원이었는데 문방구 앞에서 그 튀김집 같은데 어 존나 오랜만에 집게튀김 맞아. 그게 뭐예요? 너 몰라 이거? 네. 너 잠깐. 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살이었어? 아 몇 년도였어? 2013년. 2013년도면 나 한참 그 방송할 때 아프리카 TV에서 저 간석 파이브 스트리트 살 때 네, 적인데. 저 그때부터 봤어요. 지랄마. 아, 이미 너가 코순이 네가 너 코순이 코스프레 하다 걸렸던 거 기억 안 나니? 야 얘가 여러분 죄송해요 이하라고 해서 아 얘가 여러분들 방송을 10년 넘게 봤대. 아, 초등학교 때부터 봤대 방송을. 아, 22살이니까 난 진짜로 처음에 얘 만날 때 기대를 했었어. 강릉 가기 전에 그래갖고 내가 불렀던 노래 그 대표곡 중에 하나라도 얘기해보라니까 비글즈 우산 얘기하네 얘가. 그렇게 가벼이 아니, 내 방송을 아니, 봤는데 방송 위조로 봤어요 저는. 노래하는 코트 하면은 노래하는 코트 하면은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비가 오늘이 지나면 어 She's Mine 뭐 이런 노래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가 내 방송에 그 제 드게제 라든지 우리 방송에서 탄생한 그런 밈들 자라 뭐 이런 거 다 알더라고. 다 알죠. 방송을 보긴 보더라고.
보긴 보는 게 아니라 진짜 13살 때부터 봤어요. 오빠 그 인성 라이더? 그래, 그런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 네. 인성 라이더도 약간 알긴 아는데 내 노래를 모르는 거야 얘는. 나 평소에 노래 잘 안 듣는구나? 네, 노래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애야. 전자녀 키라고? 알았어 알았어. 전자녀 킬게. 아 근데 여러분 좀 무례한 질문 같은 거 하지 마. 전자녀 켰어요. 이거 먹어봐야지. 야 떨군다. 받치고 먹어. 제발 전자녀 씹혔잖아. 월클라인 이거 뭔지 알아? BTS 봉준호 손흥민 박재범 렛츠고. 그거 봤어요. 어제 봤어요. 올라온 거. 어? 내 방송 봤어? 네. 풀영상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거야? 유튜브도 보고 그 생방송으로도 보는데. 야 얘 방송 은근히 챙겨보는구나. 은근히가 아니라 진짜 오빠 맨날 봐요. 방송하고 나서 제가 딱 방송할 때가 오빠 방송 시작할 때라서. 어디 뒤에도 띵곡이지. 뒷북 미안. 저 맨날 틀어놓고 있어요 지금. 외부는 비비기 가능인데? 에 아니 레프야 벌떡주 데려게라. 어그로이 회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먹어. 왜 안 먹어? 아 진짜 저 먹고 있어요. 녹분색이 대우엠 모르냐? 까불면 바로 와사발이 날려버린다. 내 방송 컨텐츠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 나는? 약발방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잖아. 내가 뭐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건 BJ로서가 동료 BJ로서가 아니라 코순이로서 재밌는 거? 소비야 그럼 코영 고백 루트로 알고 있냐? 저번에 까이고 방송 찾은 것도 봄. 약발방? 혹시 코트 주먹이 온다 보셨나요? 약발방이 제일 재밌어? 황토 찜질방, 황토 하나이, 약발방하고 미스테리하고 규공이랑 코어상어가 뭔지 물어봐. 아, 오빠 자체가 재밌어요 근데. 아 마우스 패드에 묻었잖아. 안 묻었어. 여기 묻었어. 여기 여기. 알았어. 아이, 어? 아 제 립스틱. 어 먹어 먹어. 아, 왜 까탈스럽냐고. 아니 나는 그 흘리는 걸 진짜 싫어해요. 네 결벽증이 심해서 네.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싫어해요. 네. 마우스패드 핑계로 방금 은근슬쩍 다른 곳 본 거 다 압니다. 아니에요. 청자궁 전세라고 깨끗하게 쓰라고. 맞아 여기 전세야. 얼만데요? 조심해라 이형 서장님.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뭐 맛방 하니? 오늘 해야 된다. 100개 100개 받으면 좀. 흑인 귀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인 귀신? 먹어 빨리. 나도 하나 먹을까? 아, 배 안 고픈데. 고로깨고. 여기 어디 떡볶이냐? 방송감 있었으면 방금 바로 때렸어야지. 어? 배떡. 배떡? 배떡? 여자들이 좋아 죽습니다. 여자들이 좋아 죽는다는 떡볶이야? 예. 어떤 부분이 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뒤적뒤적거리지 말래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예매는. 야 내가 입댔어? 예민해요. 아니 내가 입댔어 여러분들? 시발 튀김 하나를 3분 동안 처먹네. 진짜 숟가락으로 후리고 싶다. 그래 빨리 먹어. 아 근데 뭐
체할 정도로 빨리 먹지 말고. 아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느라고. 먹는 게 좀 느려요. 알았어. 아니야 뭘 내가 예민해 여러분들. 장난이지. 다 방송적인 장치지. 김말이 하나 야무지게 먹여주자. 됐어 넘어가. 알았어. 형님 가오 뒤지게 잡는 분이 푸나옵니다. 어, 그게 싫지? 섬이야 많이 먹으면 너 죽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찍어줘. 국물 좀 찍어줘. 아. 어. 소미야 국물 찍어야지 센스 억하냐. 형 오늘 진짜 조끼 생겼네요. 먹어. 아 진짜 너무 기괴해요 윤태훈 씨. 기괴하다. 존나 맛있다.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맛있냐? 한 입 먹으니까 이게 하, 맛있네. 어묵 하나 들어서 여기다 감싸줘. 덮어줘. 이불 덮듯이. 웃음소리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인 줄. 싸. 오? 싸악도 알아? 싸악. 시작됐다. 소미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으래. 맛있다. 평소에 방송에서도 먹방 하니? 먹방 해요. 근데 진짜 되게 맛없게 먹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치? 안 봐요. 그치? 다 빠져요 먹방하면. 야, 너 일단 집에 가서 그거부터 해야겠다. 캠부터 바꿔버려. 카메라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그 사람 부르는 거 했어요. 사람 부르는 거? 네. 그게 뭐야? 그 방송 장비 설치 업체 뭐 이런데? 맞아요. 어디? 고블린 아저씨? 네. 진짜? 네. 어우 거기다 맡기면은 코블린이라고 들어봤어? 코블린이요? 어, 닥터 코블린. 못 그래? 들어봤구나. 형 가까이 붙어 화면이랑 멀어지니까 흑인 귀신 빙이 된 거. 닥터 코블린 못 들어봤구나. 볼래? 헤이 구글 조명 꺼. 헤이 구글 조명 켜. 뭘 불러? 고영이 더 잘해. 아 아닙니다. 아 왜 그렇게 가요? 아 씨발. 씨발이요? 그래. 아, 장난이야. 미안해. 아 씨발은 좀 아니지 않아요? 너 방금 대놓고 나한테 욕한 거네? 방송에서 욕 많이 하냐? 욕 안 하죠. 코트 솜이 옆에 있으니까 피부 까매 보여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소인족 같네. 아 나가 뭔지 알아. 아 나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소만 착하고 귀엽고 예쁜데 방송감 뒤지게 없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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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더라. 운팔운팔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해줘. 나이 스타일이다. 나이 따? 나이 따? 빨리 먹어. 먹어 먹어. 소리도 눈 모아라. 비천대 검사병 윤태훈 나래치고. 소비님 애정운영 비서해 주세요.
비선은 일단 요리 잘해야 돼. 저 잘하는데. 아 저 진짜 자취 1년차. 형님 근데 방금까지 대안 못 크다고 하신 분 맞습니까? 네? 전투적으로 드시네요. 너 계란말이나 할 줄 아니? 계란말이요? 야무지죠. 맞아? 아 저 근데 시켜주면은 진짜 할 마음 있어요. 맞아? 네. 계속 필요. 생각 좀 해볼게. 아 아니 안 할래요. 방금 너무 표정이 자연스럽게 빈방에 세팅해 주세요. 무서워. 아 자꾸 씹으니까 이게 자꾸 뭘 이게 자꾸 빠지냐. 소미야 이거 중요한데 너 혹시 갤럭시 쓰니? 아이폰 쓰는데요. 고급 유머네. 하지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김말이 맛있네. 아, 나 튀김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떡이나 먹어야겠다. 너 근데 떡볶이 이런 거 자주 먹고 그러면 안 좋아. 떡볶이가 제일 영양가 없는 음식이래. 제일 쓰레기 음식, 제일 살찌고. 형님 비서는 안 됩니다. 마라탕보다 안 지지 않아요? 내 방은 누가 책임져? 아닌가? 마라탕이나 떡볶이다 근데. 그래서 맛있었구나. 영대 아야. 소미야 빨리 김말이 집어라. 옆에 김말이 귀신이다. 아, 되면... 나 도망가고 싶어 진짜. 하지 마. 너 그럼 몇 년생이야? 01년. 01년생? 네. 내가 14살 때 네가 태어난 거 아니야?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대박. 근데 저 나이 차이 안 별로 안 보는데. 누가 뭐라고 했니? 응? 아 그냥 그렇다고요. 너 뭐 어려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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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자 얼굴 상이 세 가지거든. 강아지상, 고양이상, 토끼상인데 너는 토끼상이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토끼 같네. 토끼. 아, 아까 날프랑 나서만 만들고 놀았으면서. 이거 제 앞에서 센척해요. 세니까. 할 말이 없다. 형님도 토끼십니다. 형님도 토끼. 아 맛있다. 떡볶이가 맛있네 여기. 은정은 유민상. 근데 먹어먹어 해놓고 우파룸 가족이 새끼가 다 처먹어 있네. 미국 토끼. 우파룸 가족이 뭔지 네가 모르니까 내가 보여줄게. 어, 왜 이렇게 똑같아? 뭔지 아 씨발 아 아니 아니
아, 나 진짜. 아, 야. 뭐 하냐? 옛날에는 기우 왜 이래 오늘? 코트형 주먹이 온다 봐봐 대잘 싸운다. 나 종아리 여기 네가 여기 튀었네. 나 종아리 여기 튀었잖아. 여기. 여기요? 그래. 여기 팔걸이도. 아 팔걸이. 또 없어요? 응, 또 없어. 알페야, 그 물티슈 새 거 하나 갖고 와라. 예? 응. 너 여기 또 당면 흘렸네. 에헤이, 저 좀 갖다. 먹어 먹어. 스위스요. 여성분 트와이스 라연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순대는 진짜 맛없게 생겼다. 나 이 순대 진짜 싫어하는데. 아는 맛, 뻔한 맛.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응. 안 돼. 미식가니까. 이건 괜찮네. 천이 꼭꼭 씹어 먹어. 나 원래 오쇼하면 4,000명 넘어. 아 그래요? 응 몰랐어? 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여행 방송은 2,000달이도 안 넘었지. 2,000달이 딱 찍었지. 이 시장 키우스 내가 보면 바닥에 있는 것도 주워 먹었을 것 같은데. 오빠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아. 민경은 바이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천천히 먹자. 분명히 10분 전에 나한테 안 고파 먹어 먹어 하지 않았냐? 아니 막상 들어가니까 맛있네. 이건 네 거. 새우 튀김은 하나씩 좋네. 아니다, 네가 내 거 아까. 내 거 아까 게살 튀김 네가 먹었으니까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응? 거 그만 접접 대라. 아 먹어. 그래. 먹으라 그랬잖아. 먹으라 그러니까 먹는 거지 왜? 14살 어린애 거 배서 먹고 좋냐? 좋아. 민경군 바이럴 오히려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 나랑 같이 먹었으면 밥상 위어 걷다 싶대지리. 떡볶이 그릇 옆으로 쑥 밀어주자. 어휴. 선미 다 먹었어? 저 별로 안 먹었는데. 다 먹어 그러면. 없는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 여기 안쪽에 숨어 있어. 먹어.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다 먹어놓고서. 억까지 말라 그랬어. 여기 존나 많아 떡볶이.
남기지 말고 다시 먹기 생각이야. 많잖아. 많잖아 떡볶이. 한 쪽에밖에 없잖아. 배떡 튀김은 미니 고추 튀김이 제맛이죠. 먹어봐. 맛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꾸덕꾸덕한 그 느낌. 사실 진짜 믿기지가 않아. 내가 36이 돼서 초등학생 때부터 방송 봤던 코순이가 BJ가 되고 같이 합방을 하고. 난 별로 배 안 고프다고 하지 않았나? 너가 우리 그때 합방했을 때도 네가 계속 그랬잖아. 신기하다고. 이제 좀 적응 됐는데. 그래? 이제 좀 편해졌어? 응. 너는 근데 문신이 없어? 네, 없어요. 없어? 응. 왜 안 했어? 그냥 약간 유혹은 있었지. 응. 문신하고 싶은 유혹. 맞죠. 왜 안 했어? 그냥 무서워서. 문신하는 게 왜 무서워? 한 번 하면은 지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이미지도 좀. 이미지도? 네, 이미지 좀 생각해가지고. 담배는 얘가 진짜 안 펴. 솔직히 여러분들 담배 피면서 안 핀다고 이제 구락 가는 역행들 존나 많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안 펴, 찐으로. 진짜 안 펴요. 레알로 안 펴. 방송, 그니까 그때 강릉 갈 적에 이동 방송은 내가 안 켰잖아요. 얘 뒤에 태우고 가다 중간중간 전 담배 피우려고 잠깐 세울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불레 가라고 애들? 알았어, 랄프야. 올려 수위. 형수들 책임 선정돼. 오케이 고마워. 그래서 그때 이제 가면서 중간중간에 한 세네 번 쉬었어. 쉬었는데 담배 피울 때 솔직히 같이 피면 좋잖아. 담배 피는 사람들 알잖아. 그래서 소미야 담배 피자 이랬는데 네? 안 펴요 그러더라. 아 왜 이래, 펴라. 펴도 괜찮겠잖아. 방송 안 켜져 있잖아. 진짜 안 피더라고. 문신 없고 담배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술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은 진짜 그때 진짜 패고 싶었는데. 같이 술 먹방 할 때. 아, 나, 너무 안 마셔서? 나한테, 아니 어떻게 둘이서 같이 술을 먹는데 나한테 흑기사 해달라 그러냐. 아니 오빠가 해준다. 사람이니 네가? 아니 오빠가 네 술을, 네 술을 내가 세 잔인가 더 먹었어. 나 그래갖고 취했잖아 그때. 아 오빠가 어? 지 술 먹기 싫으니까 흑기사 흑기사 이러더라고. 와, 세 잔을 더 마셨다, 세 잔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꿀주 따라줬는데 꿀주 만들어줬는데 아 존나 써! 막 이 애새끼야 애새끼. 술 맛을 몰라 아직. 흑인 돼지 기사. 흑인 돼지 기사. 코트보다 얼굴이 크네. 키우 키우 키우. 맞네요. 오빠 얘가, 얼굴이 작은 거 같아 근데. 나 얼굴 작아 덩치에 비해서. 그러네. 너도 근데 얼굴 작아.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들이대서 그러지. 얼굴 대보자 이렇게. 아 진짜 큰 거 아니야? 아니 얼굴 대봐봐. 이분이 토크온녀 맞나요? 지금 와서 담배 한 대 피고 가겠다. 아 얘 지금 아 맞다. 너 오디오 못 채우지? 담배 한 대 필게. 네. 랄프 다 먹었어? 네. 랄프야. 치아 뿌라. 해보려고. 너무 간다. 미워. 조심해라. 그 컵도 랄프 오빠 같이 갖다 줘. 이것도 이거.
담배도 안 피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유튜브 댓글엔 이런 댓글 달릴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비흡연자 옆에 데리고 담배나 쪽쪽 빨면서 간접흡연을 하는 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눈치도 전혀 없는 정말 쓰레기 유튜버다. 정말 쓰레기 BJ다. 그거 알아? 오히려 좋아. 바로 펴줄게. 바로 펴줄게. 오히려 좋아. 아이고 우리 민경훈 바이럴이 또 100개를 여기 저 옆으로 조금만 알아. 오히려 장난이고 여러분들 담배 피고 올게요. 베란다에서 피고 올 테니까 그 애들이 막 방송 냄새 맡아라 뭐 이거 그냥 저기 채팅창 읽으면서 또 너 개인 방송 할 때처럼 미동동 채팅창 멀뚱멀뚱하면서 오빠 왔네. 별풍선 100개 고마워 오빠. 오빠 나 뽑기 할까? 식대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좀 저 진행을 좀 해봐봐. 나 진짜 너한테 잠깐 맡길게. 3분만 맡길게. 담배 안 피고 알았지? 니들 채팅에 너무 휘둘리지 마. 그냥 네 얘기를 해. 네. 혼자 두런두런 이게 좀 떠드는 그걸 해봐봐.